대표 선교사 이경신열이 인사드립니다. 여호수아 13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마지막 말씀까지고요. 개혁개정과 NIV로 함께하게 됩니다. 제가 유럽 선교사로 사명받은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유럽 선교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령 또한 이룰 것을 약속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반드시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 그렇게 5개국에 선교 나가서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럽 선교 공연을 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기도하여 주십시오. 한국과 중국과 일본, 미국도 또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2014년 7월부터 1년 동안의 연습에 들어가야 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 213, 물론 미국이고요. 아직 지역번호 213입니다. 284-4111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연습하고 또한 공연할 수 있는 정말 신앙 좋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31절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합니다.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Half of Gilead and Ashdod and Edrei, the royal cities of Og in Bashan. These words for the descendants of Machir, son of Manasseh, for half of the sons of Machir, clan by clan. 여기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의 나라 성읍, 지금 방금 전에 60개의 그 성읍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은 지명들, 이것이 또한 길르앗 절반, 바산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아주 엄청난 그 인헤리턴스,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32절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This is the inheritance Moses had given when he was in the plains of Moab across the Jordan east of Jericho. 지금 이렇게 동쪽에 east of Jericho 요단 동쪽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한 족속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But to the tribe of Levi, Moses had given no inheritance. The Lord, the God of Israel, is their inheritance, as he promised them.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들의 가족들은 유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레위 지파 그 제사장 지파인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물론 목사님 사모님 그런 가족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모두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축복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